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에메랄드 디렉터 고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능 날이잖아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수능 치를 때 뭔가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변화. 안 추워요? 날씨가 언제부터 수능하면은 항상 한파가 따라다녔거든요. 지금은 올해 지금 오늘 안 추웠고 작년을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도 별로 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 온난화로 뭔가 기후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고3 수험생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이분들에게 예, 이분들에게 큰 박수, 시험 잘 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풀 사업 설명 시간이고요. 자, 수능은 수능인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이 강의 할 때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잖아요. 와, 미국은 지금 트럼프 랠리로 트럼프 효과로 막 주식시장이든 TV에 어제 보니까 또 비트코인 그 배경 앞에서 트럼프가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대놓고 비트코인을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 봤더니 저는 비트코인이 1억 원은 절대 안 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검색해 봤더니 어디까지 찍었냐면 1억 3,100만 원까지 찍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때 1억 넘을 때만 해도 막 들쑥날쑥 한 것 같던데 1억 3천이 넘었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뉴스 보셨어요? 주식시장 지금 엄청 빠지고 있대요. 지금 주식 가지고 계신 분 슬프죠. 아이고 여기 있네 또. 주식시장이 엄청 빠지고 있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빠지고 있다는 뉴스 보고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자영업자부터 너무 지금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요.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는 그나마 버텼는데 이제는 이제 버티지 못할 상황. 고금리, 일단 금리가 너무 비싸요. 대출 받은 것들이 거기에 이자 내고 하려면 되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줄 폐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수능 보지만은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다닐 거 아니에요. 2년제든 4년제든 대학을 나온 다음에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취업 못하는 청년 백수들이 136만 명이나 126만 명이나 됐어요. 엄청나요. 이게 집에 청년 졸업을 했는데 아직 취업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죠. 애들 내보내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지금 너무 청년들도 힘든 생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걸 이제 피부로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 아마 느낄 거예요. 가면은 임대 상가 임대 이런 것들이 빈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나마 좀 잘 된 데는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안 되는 데는 정말 버티기 힘든 시절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직장인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요즘 많이 하는 배달이라든가 대리라든가 그 외에 기타 한 가정에 예전에는 가장 혼자서만 벌어서 먹고 사는데 지금은 혼자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벌이 하는 부부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이렇게 부업으로 또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진짜 다 올라가는데 월급만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지갑 두둑하세요? 안 두둑하죠? 네. 자, 최저임금을 조사를 했더니 도대체 이게 만 원, 시급, 한 시간에 시급 만 원이 왜 아직도 안 돼 있냐? 왜 이렇게 시급은 이렇게 안 올라가고 있냐? 봤더니 상승률이, 시급 상승률이 뭐 얼마 안 돼요. 작년 기준 2024년은 2023년 기준 2.5% 상승했어요. 도대체 언제 만 원이 올라가냐? 그래서 다시 또 조사를 해봤더니 드디어 2025년은 시급이 만 원이 넘어가요. 기쁘세요?
별로 안 기쁘죠. 그래서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얼마나 인상됐나 봤더니 1.7% 인상이 됐어요. 시급이.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9,860원에서 10,030원이 됐는데 1,700원이 인상됐어요. 지금 월 209시간이면 하루에 한 달 기준 30일 기준 하루에 7시간 근무했을 때 저걸로 시급 잡으면 월급을 따지면 약 20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206만 원이에요. 월급을 따지니까 거의 한 달에 3만 6천 원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걸로 생활이 될까요? 생활이 안 되겠죠.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시급이 또 낮은 이유는 또 있겠죠. 월급이 아니고 시급이다 보니까 아까 자영업자들 되게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이 알바를 쓰는데 저거 시급을 많이 주고 쓸 수가 없어요. 자기도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알바생들에게 그 시급을 12,000원, 15,000원 주고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시급,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물가는 또 얼마나 올라가고 있어요? 돈은 작게 버는데 내가 사 먹을 거는 너무 비싸단 거죠. 지금 야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야채 가격이. 그 정도 지금 요즘 여러분들 그 음식점에 가면은 상추 같은 게 예전에는 서비스 나왔는데 나와요 요즘에? 안 나와요. 김치도 어떤 데 가니까 김치도 빠졌어요. 이제는 비싼 것들을 하나씩 빠지는데 우리가 그 사장님에게 말을 못해요. 왜? 비싼지 아니까. 그래서 없는 거 그대로 없는 대로 그냥 먹는 거죠. 이렇게 물가는 굉장히 또 상승 중이고 도대체 이 지갑은 계속 얇아지는데 더 얇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돈을 어디서 더 벌어야 되는지 그런 걱정이 드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그 대안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갑 불린다고 해서 자영업 혹시 꿈꾸고 계세요? 네, 자영업 하신 분도 계시는데 자영업의 현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자영업 평균 창업 비용이 거의 1억 원 정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약 57%나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창업을 하려면 약 5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작게 투자해서 큰 돈을 또 벌 수 있을까요? 작게 투자하면은 또 자그마한 점포밖에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출은 또 한계가 있을 거고 또 투자를 많이 하면은 그만큼 이제 매출은 올라가는데 그 투자한 비용을 뽑으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소 하나 창업하려면 요즘 다이소 인기잖아요. 다이소 안 가보신 분들 없죠. 다이소 하나 창업하려면은 약 평균 4억 원 이상이 들어가요. 4억. 근데 한 달 매출에서 순수익금을 가져가는 게 약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래요. 그 정도면 괜찮죠. 근데 원금 그 4억 원을 회수하려면 약 4년이 걸려요. 쉽게 말해서 내 돈 내놓고 한 달 매달 뽑아가는 거예요. 잘 되면 괜찮은데 또 안 됐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4억 원에 대한 돈이 내 돈이 다 있으면 괜찮은데 뭐 다 돈이 있어서 자영업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족한 금액은 또 대출 받고 대출 비용 또 충당해야 되고 그만큼 이제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 파리빵집 이런 뭐 버거집 하나 차리려면 이름 있는 프랜차이즈 하나 창업하려면 이 정도 들어가요. 이 3억 정도, 2억 고물요리, 뭐 국수집 이 정도 창업하려면 거의 작게 잡아서 1억, 2억 이상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투자해서 그럼 내가 얼마를 보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1인당 자영업 평균 사업소득 보니까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내 수입은 거의 많이 없다. 알바비 주고 인건비 뭐 주고 하면은 결국 남는 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2022년 기준으로 1년에 2천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으면은 한 달에 얼마 번 거예요? 순수입이 약 160만 원 정도? 투자해놓고 1억 원을 투자해놓고 내가 한 달에 160만 원 순수입이면 그게 자영업 여러분들 자영업 생각하면 우아하고 뭐 돈 많이 벌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영업자 10곳 중에
절반은 5년 내에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또 자기 돈만 있어가지고 자영업 한 게 아니라 대출을 또 많이 받잖아요.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고 거기 힘들고, 또 하나는 폐업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음대로 폐업이 안 된다는 거죠. 왜? 폐업을 하게 되면 그 가게 계약한 거를 그 철거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 했던 거를 다 철거하고 원상복귀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돈이 또 만만치가 않고, 식기 같은 거 다 사놓은 거를 또 완전히 싸게 넘겨야 돼요. 식기 업체에. 그렇기 때문에 폐업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폐업할 수 없고 계속 끌고 가자니 수입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는 다 은퇴를 하게 돼 있어요. 40이 되든 50이 되든 30이 되든 다 언젠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은퇴를 다 해요. 근데 그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대책이 있는가 여러분도 계획해 보셨어요? 만약에 없다면은 오늘은 정말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비가 1인 기준으로 해서 약 적당하게 살려면 약 3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2인 부부가 은퇴 이후 필요한 돈은 약 360만 원이에요. 이것도 2017년 때보다 약 1인 기준은 거의 100% 상승했죠. 그때는 150만 원만 있어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고, 2인 가족은, 2인 부부는 예전에 240만 원 정도만 있었으면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물가가 올라서 360만 원 정도 있어야지 부부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로 잡았을 때 부부가 약 2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인 부부로 적정 기준으로 은퇴 이후에 366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매달 366만 원을 내가 어디선가 들어오면은 은퇴 이후에 걱정 없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직급 중에서 골드 디렉터가 되면은 월 수입이 얼마예요? 500이죠. 그러면 조금 적게 들어온다 해도 300만 원이에요. 그럼 평균적으로 약 350에서 400만 원은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해서 골드 디렉터 정도 목표를 잡으시고, 5년 내로 골드 디렉터 정도 목표를 잡으시면은 저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네,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퇴직 연령이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50세, 51세, 55세 되면은 결국 퇴직을, 정년 퇴임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할 거냐. 자, 69년, 나는 69년 이후 출생이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69년 이후 출생이다. 네, 한 3분의 3은 69년 이후 출생이었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거는, 69년 이후 출생자들은 국민연금을 언제 받냐? 65세 돼야지 받아요. 네. 그 전에 빨리 받고 싶다. 안 돼요, 그거. 69세, 저도 69년생인데 딱 걸렸어요. 65세 돼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갭이 생기잖아요. 국민연금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200만 원, 300만 원은 국민연금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평균적으로 50만 원에서 7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는 아까 최소 생활하는데 택도 없이 부족해요. 그럼 뭔가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은 폐지 짓고, 노인들이 폐지 짓고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고물 같은 거 막 짓고, 그분들이 이렇게 노후 준비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열심히 살았지만 노후 준비를, 자녀들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다 투자하다 보니까 본인이 나중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국민연금 가지고, 그분들도 국민연금 다 들어놨겠죠. 그 돈으로만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조금 더, 아까 투자 쓰리자 하듯이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 우리는 노후가 되면은, 노후 아직 안 됐지만은 노후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걱정되시죠?
이 강의가 오늘 끝날 때쯤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하나 가지고 가실 겁니다. 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은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워린 버핏, 투자의 기재 워린 버핏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빨리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노후에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네, 그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하면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요? 네,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거. 네, 그 방법이 뭐냐? 일단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자, 둘 중에 내가 일해서 시간과 내 노동을 맞바꿔서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놨냐요. 이거를 두 중에 하나를 내가 과연 나는 어디서 수입이 생기지 한번 여러분들이 자가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이 일을 하는가, 자산이 일을 하는가. 자, 일회성 돈, 노동 수입, 물통 사업, 여기는 뭐가 해당될까요? 많은 분들, 변호사도 해당도, 의사도 해당되고, 당장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는 것들은 다 해당돼. 자영업자분들, 직장인, 회사 안 나가면 수입이 딱 끊겨요. 자, 돈은 그때 벌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수입이 딱 끊기는 거. 자, 파이프라인 사업, 권리 수입에는 뭐가 해당될까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거. 이거는 투자가. 그 다음에 뭐 삼성 같은 대기업, 대기업이 꼭 아니더라도 프랜차이즈 사업,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가 계속 쓰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내가 일회성 내 시간에 노동을 바꿔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파이프라인 내가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서 은행 이자로, 아니면 또는 부동산 부동산을 내가 건물주여서 월세를 받고 사느냐, 이런 거를 내가 어디서 수입이 만드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일회성 돈, 노동 수입, 물동 사업을 지금까지 하신 분이라면은 지금부터라도 파이프라인 사업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노후에 그 폐지집중 노인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들 폐지 안 주우시려면 파이프라인을 꼭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노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런데 물동 사업 지금 하고 계시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뭔가 준비하시면 돼요.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 그리고 이 책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은 이거예요. 자, 수입을 만드는 사사 분면이 있는데 왼쪽 분면, 오른쪽 분면. 인플로이는 직장인, S는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그 다음에 I는 인베스터 투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왼쪽에서 수입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꼭 넘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꼭 넘어가라고. 여러분들 왼쪽 노동 수입이잖아요. 내가 시간과 노동을 맞바꿔서 수입을 버는데 이렇게 버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일을 안 하게 되면 수입이 끊긴다는 거. 그래서 오른쪽 보면 꼭 넘어가라는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데, 희한하게 왼쪽 분면에서 노동 수입으로 벌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95%가 해당된대요. 그리고 오른쪽 분면에는 전 세계 5% 사람만이 해당된대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 한 100명 앉아 계시는데 한 95명은 직장이든 자영업자든 내가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노동 수입하고 있지만 거기서 돈 벌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돼요. 자,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왼쪽 보면은 노동 수입, 오른쪽 보면은 파이프라인 사이. 요걸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나는 어떻게 만들 건가 계획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왼쪽 분면에 물통 수입을 지속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물통 사업도 내가 아직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계속 하면서 추가 소득하고 권리 수입을 만들면서, 자, 오른쪽 여윳돈이 생기면 장기적으로 투자, 어디 재테크 투자하시고 주식 투자하고 뭐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뭐 부동산을 투자하시던가.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잘못 투자하면 어떤 현상이 생긴지 아세요? 잘못 투자하면 아니 깡통차예요, 깡통. 그럼 다시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투자도 지금 주식이 바닥인데 주식 투자하신 분들 걱정되시겠지만은 굉장히 이게 강의를 듣고 있어도 강의가 내 강의가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마음적으로 예전에 김기수 원장님께서 우리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 진행할 때 김기수 원장님도 주식 투자 하셨잖아요. 강의를 하시면서 주식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그거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안 좋죠. 좀 빨리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올라가 줘야 되는데 또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여의도에 생기면 저렇게 장기적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른쪽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여윳돈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B가 있잖아, B분면. 자, 우리가 관심적으로 가져야 될게 B분면인데 이 B분면을 자세히 보면은 자, 비즈니스 오너예요. 사업가 시스템을 소유하는 건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시스템을 만들기, 시스템 구매하기, 시스템 빌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시스템을 만들기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기업인들 오랜 시간 동안 기술력을 축적해서 자본하고 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삼성 같은 회사 조그마한 회사라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만드는 게 보통 사람들은 어렵겠죠. 그럼 이건 안 되니까 패스. 자, 시스템을 구매하기. 자,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아까 파리바게뜨 이런 것들을 프랜차이즈점 하나 내려면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구매하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돈이 좀 있으면 3억, 4억 투자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필요한 게 뭐예요? 자본이 일단 필요해, 자본.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또 자본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지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해요, 저것도. 보통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시스템 빌리기. 여기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거는 나가 필요해, 나가. 남아있었는데. 그 다음에 뭘 투자해야 돼요? 시간만 하나. 시간 투자하면 돼요. 또뭐 투자해요? 노력. 열정이 있어요. 노력만 투자해요. 그래서 시스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내가 시간하고 노력만 투자하면 내가 시스템 오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분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스템 우리는 빌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서 빌리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잘 활용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오너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말이 나왔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유통의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냥 방식. 우리 생산자가 공장이 있고 생산자에서 소비자라고 할때 예전에는 도매, 소매, 총판 뭐 이거 다 거쳤잖아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가는 게 생산자 1,000원짜리 제품이 원가 1,000원짜리가 소비자한테는 10,000원, 15,000원 이렇게 했어요. 왜? 중간에도 마진 봐야 되잖아. 20%. 도매는 1,000원짜리가 3,000원, 소매는 5,000원, 총판은 7,000원, 소비자는 10,000원.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0원짜리 원가를 10,000원에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유통 방식이니까. 그 다음에 중간 도매 소매를 빼고 이루어진 유통의 하나의 방식이 요즘에 쿠팡, 그다음에 뭐 11건가, G마켓, 그다음에 이마트 이런 데서 대형 마트나 인터넷 많이 사시죠? 거기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10,000원짜리 살수 있는 걸 우리가 7,000원에 살수 있거든, 저렴하게.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은 거의 좀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직접 판매, 더 싸게 사고 싶다. 내가 직접 회사에 공장에 다이렉트로 연결돼 가지고 싸게 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살수 있대요. 그러면 회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세 번째 방식의 특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방식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세 번째 직접 판매 방식은 내가 소비자인데 내가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접 판매 형식이고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 판매,
작년 기준으로 직접 판매 방식에 뛰어든 회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약 700만 명이나 돼요. 근데 다 회원 가입했다고 활동할까요? 그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딱 2%만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고 나머지 98%는 소비자. 그냥 좋은 제품을 싸게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하나의 방식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직접 판매 이제 특장점을 보면은 일단 제품 개발하고 용구 개발, 그다음에 품질 관리, 주문 배송은 회사에서 다 해줘요. 나는 소비자는 뭘만 하면 되냐? 그냥 내가 제품을 사용한 거 가지고 말로 공유만 하시면 돼요. 그 역할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있으면 내가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연결해줘서 회사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회원 가입한대요 하고 회원 가입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저 회사에서는 그분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는 1인 혼자 시작해서 나로부터 시작해 많은 사람이 생기면 저기에 대해서 내가 작은 소비를 했지만 나중에는 큰 수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브랜드 체인징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현미 슬기로운 소비 활동을 하면서 내가 소비하면서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겠죠. 맛집 가면은 맛있다고 돈도 안 들었는데 막 여러분들 알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웰니스 산업에 이분이 이제 폴 제인 필자라고 25세에 시티은행 최연소 부사장을 했대요. 대단하시죠. 25세에. 그리고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이었고 그 다음에 경제학자는 미래학자예요. 이분이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는 웰니스 산업에서 탄생한다. 많은 분들이 탄생한다고 이렇게 저서에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 직접 판매 시장 현황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2위예요. 2위. 직접 판매 시장이 2위고 그만큼 한국은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런 큰 시장은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2022년 직접 판매 전 세계 시장을 보면은 225조인데 우리나라는 24조. 24조의 매출을 일으키고 2030년 앞으로 5년, 6년 후에는 전 세계가 430조가 된대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럼 한국은 얼마나 될까요? 약 45조 정도 매출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블루오션 시장이고 그 다음에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312조 매출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약 5년 동안 25% 성장해서 6조 2천억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화 코리아는 8년 동안 약 570%나 성장을 했어요. 자, 글로벌이 312조 원인가 대한민국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 원 정도 풀리고 있는데 자, 한국거래위원회에서 한국법상 이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 35%의 수당을 지급해줘요. 그러면 6조 2천억에 35%면 약 2조 2천억을 우리 같이 사업하신 분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저 안에서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직접 판매 주요 제품을 보면 1위가 영양제예요. 영양제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생활 많이 매일매일 쓰는 화장품 그 다음에 생활용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신 트럼프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 정도를 하라고 합니다. 이분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부동산 억만장자예요. 벌써 억만장자인데 또 이제 야망이 크잖아요. 대통령으로 두 번째 당선됐는데 하래요. 두 번이나 저번에도 하라고 했어요. 다시 대통령 되고 또 하라고 했네요. 그럼 여러분 하나 정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많은 회사 중에서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나? 아무거나 막 할 수 없잖아요. 왜? 잘못 선택하면 진짜 패가망신할 수가 있어요. 잘해야 돼요. 하나 잘 선택해서 그거를 평생 꾸준히 부담 없이 하시면 돼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기르는 고전은 이 많은 회사들 중에서 일단 회사가 탄탄해야 돼요. 그리고 제품이 탁월해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한 수익. 내가 전달한 만큼 충분한 수익을 주는 이세 가지가 삼위 일체가 딱 돼야 돼요. 한 가지라도 만약에 안 맞다, 그러면은 그 회사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회사, 제가 유산하러 소개해 드릴게요. 왜저세 가지에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산하는 그리스어로 유가 진정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라틴어로 산화가 건강을 뜻하는 거예요. 회사 이름에서도 진정한 건강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설립자는 마이르 렌츠 박사고요. 자,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든다는 비전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됐어요. 근데 설립하기 전에 벌써 이분은 1972년도에 걸 연구소라고 바이러스 진단 키트 30, 진단 시약 30여종을 이미 개발해서 각 병원하고 임상실험에서 납품하고, 벌써 이분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버신 분이에요. 우리 코로나 시절에 진단키트 회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거 혹시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대표적인 회사가 시젠이에요. 매출액 1000억 회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약 4조까지 올라왔어요. 4조.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회사보다 더 어마어마한 회사가 70년대에 있었다. 그게 걸 연구소고, 세포 배양 전문가고. 그런데 이분이 진단 키트를 개발하면서 이거는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체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몸이 안 좋아지고, 본인도 부모님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너무 피곤했는데 친구가 영양제 비타민을 한 통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비타민, 너무 피곤해서 비타민 하나 먹고 뒤에 성분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세포배양 전문가고 미생물학 박사고 매일매일 현미경에서 세포만을 들여다보면서 본인이 세포를 배양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개발하는 영양제를 항산화제품 투여를 막 하면서 세포의 변화 상태를 살펴봤겠죠. 그런 걸 이제 세포를 어떤 거를 주면 자기가 잘 배양이 된걸 알고 계신 분이 갑자기 비타민 D에 함량하고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걸 먹어서 사람이 세포가 좋아질까? 좋아지겠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비타민 그 걸용에서 진단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거. 본인이 가진 기술력, 이거를 내가 앞으로 좋은 비타민을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진로가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걸 연구소를 매각하고, 치료에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해서 걸 연구소를 매각하고,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이렇게 설립하게 됩니다. 1992년도 유타주에 설립이 됐고요. 자, 이번은 유산화 설립하기 전에도 현미경으로 세포만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자, 일반적인 세포를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세포예요. 이 정상적인 세포에서 본인이 이제 실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지방지 음식을 투여했더니 세포가 막 죽어가요. 그리고 본인이 또 개발한 항산화 제품, 세포를 살리는 영양을 집어넣었더니 죽어가는 세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산화가 이제 설립이 된 거고. 자, 그러면 세포가 건강하면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잖아요. 인체의 가장 작은 단위 세포죠. 세포가 건강하면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건데, 자, 세포는 이렇게 조직을 생성하고 기관계 이렇게 해서 인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포를 보면은 세포에는 세포핵이 있어요. 이 세포핵에는 이 쌀알같이 생긴 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거든요.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가 이제 생활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발산을 하냐? 그 미토콘드리아가 발산을 해줘요. 미토콘드리아가 힘이 없으면은 세포가 힘이 없고 우리 몸 전체가 무기력해져요. 힘이 없는 거죠.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고 에너지를 많이 발생하면은 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저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 자, 젊은 세포에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또 활성산을 적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노화된 세포를 보면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적게 생산하고 그다음에 활성산소를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산화 제품은 이 인셀리전스 기술력으로 해서, 자, 인셀리전스 기술력이 뭐냐면은 세포에 영양을 흡수시켜, 지금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발산시키는 거 보셨죠? 세포가 영양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보호를 하고 활력,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게 이제 특허를 받은 거고, 이 인셀리전스 특허가 번호가 1063210하나예요. 지금 구글에서 이 번호 한번 쳐보세요. 그치, 아무도 안 치죠?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제가 쳐놨어요. 자, 이렇게 쳐놨는데, 저 번호를 치니까 이렇게 특허를 받았잖아요. 특허 내역이 나와요. 중간에 보면은 이 기술력이 수명 관련 미국 인간 수명을 연장하는 미국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 클릭해서 보면은 밑으로 이제 쭉 나와요. 그거를 어제 내려봤거든요. 오, 한 시간 동안 내려봤어요. 읽지도 못해. 영문이라서 읽지도 못해. 한번 내려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특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 이 인셀리전스 특허는 기술력은 수명을, 인간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이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발명자도 나와 있어요. 마크 브라운, 존 쿠머, 제레미 티아. 세 분 다 이름 들어보셨죠? 네. 세 분 다 유산화, 현재 담당자가 유산화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담당자도 있고, 유산화에서 개발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인셀리전스 기술력을 만드신 분들 여기 계시는 거예요. 자, 이분이 제레미 티안 보이시죠? 근데 두 분은 제가 못 찾았어요. 아마 출장 중인 것 같아요. 존 쿠머 박사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출장 중에 사진 못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화는 유산화 연구 개발팀이 있어서 150명 이상의 연구 개발팀이,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도 과학자 한 분 한 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 보면은 어마어마하신 분, 특허만큼, 특허 분량만큼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유산화의 연구 개발팀으로 계시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매일매일 제품에 대한 좋은, 그러니까 인간의 더 좋은, 인간들이 더 좋은 제품을 먹을 수 있도록 영양을 개발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산화는 굉장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또 하나는 자체 생산이에요. 유산화는 OEM 방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품 생산을 하고 있고, 전 세계 25개국의 유타주 본사에서 만든 제품들이 각 나라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타이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타이사 같은 경우 엔사나 H사 그 미국 회사들 제품 어디서 만들어요? 한국 콜마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제품하고 한국 제품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유산화는 그런 OEM으로 쓰지 않는다. 모두 자체 생산을 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품질 관리론으로 해서 미국 FDA 식약청, 그 다음에 NSF 여기에 다 GMP 시설을 인증받고, 그 다음에 FDA에 의약품을 제조 시설까지 등록돼 있고 의약품 업체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호주 TEA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엄격한 품질 관리로 제3의 독립기관부터 모두 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의사, 약사, 처방, 정보, 편람 PDR하고 CPS의 유산화 제품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 보시면은 6권의 책이 있는데, 이거는 영양제 비교 가이드예요. 이 영양제 비교 가이드에 지금까지 유산화가 20년, 24년 동안 계속 가장 좋은 제품으로 선정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은 비타민을 고르실 때 기준이 있으세요? 잘, 처음에는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아, 이런 비타민을 골라야 되겠구나, 그런 기준이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여기에 성적표 뭐 별로 별 다섯 개로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별이 높은 순위로 골라서 먹으면 좋은 영양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교보문고에서도 베스트셀러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각 요거를 각 도서관에, 시립 도서관에서
빌려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2년 동안 25개국에 유산하다가 진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대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60배 이상, 60배가 훨씬 넘을 거예요. 60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그 투자의 기대에 워렌 버핏이 2011년도에 또 앞으로 롱런 할 수 있는 회사를 기준에 대해서 어느 기자님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된 회사가 월마트, 코카콜라 함께 유산화가 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유산화가 2011년 이후로 그 주식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세 번 동안 액면 분할을 하고 지금 이 금액인데, 어쨌든 유산화가 계속 농론할 회사다. 코카콜라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워렌 버핏이 그렇게 이제 해서 주가가 많이 또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품은 전 세계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선수들은 몸이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비타민이나 못 먹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들, 전 세계 6,500명 이상 국가대표 선수들이 유산화 비타민을 신뢰하고 섭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0개 이상 각 나라의 스포츠 연맹, 국가대표 각 나라, 미국, 캐나다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도 유산화 제품을 이렇게 신뢰,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있어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올림픽 하면은 스포츠 하면 또 중국이 되게 강세잖아요. 중국에서도 1,000명 이상이 유산화 제품을 후원받아서 열심히 신뢰하고 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지, 이번에 올림픽 있잖아요, 여름에 전지 선수라든가 김원지 선수, 많은 분들이, 그다음에 이정봉 코치, 이정호 선수가 또 6년 이상 유산화 공식 몰래 활동하고 있고, 이정호 선수는 지금 TV에 안 보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안 보이죠. 미국으로 가셨거든요. 메이저리그 진출하셨는데, 자, 6년 동안 성장하면서 굉장히 기량이 또, 기량도 탁월하지만 좋은 제품을 섭취하면서 본인 기량이 더 늘었어요. 그러면서 유산화 메이저리그 진출했는데, 지금 이제 부상으로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이제 부상이 나오면은 또 굉장한 활력이 또 기대됩니다. 이정호 선수가 먹고 있는 저 제품이고요. 자, 내년 되면은 이정호 선수가 또 7년 연속 유산화의 모델이 아니라 홍보대사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KT 위즈 프로야구 선수들, 그다음에 농구 한국 농구연맹에도 후원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이렇게 프로 엘리트 선수들이 유산화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공식력이 있고, 그다음에 FDA, NSF 다 인증을 받았고, 섭취해서 먹어도 이상이 없다는 거, 도핑 테스트에 안 걸린다는 거, 그리고 선수 보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산화 제품을 후원받아서 섭취하다가 도핑 테스트에 걸렸다면 그 선수에게 저렇게 100만 불을 후원해요. 회사에서 그렇게 후원하는 회사가 해주는데, 이렇게 후원 보증 해주는 회사가 유산화가 유일해요. 다른 회사는 이런 보증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믿고 안전하게 먹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유산화 제품 섭취하고 도핑 테스트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검증된 제품력으로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상은 19회 연속 수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헬스팩하고 그 다음에 뉴트리밀도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에서 헬스팩을 6년 연속 수상했고, 그 다음에 뉴트리밀은 4년 연속 수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 되면 또 7년? 5년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산화가 받은 수상 내용은 800개 이상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좋은 회사 이 제품을 좀 보겠는데요. 제품은 유산화 품질, 엄격한 품질 기준에 따라서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순도 테스트, 그 다음에 기능성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품이 생산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같이 세포를 더 활력 있게 만드는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접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온 제품이 유산화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종합 비타민 헬스팩. 헬스팩은 한 포에 30가지 영양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포, 저녁에 한 포 드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종합 영양제고, 그다음에 국가대표 선수들, 이 엘리트 선수들 가장 좋아하는 게 헬스팩이에요. 그리고 유산화에서 매출이 가장 큰 것도 헬스팩.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라인업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내가 어디가 안 좋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제품을 섭취하면은 일단 몸속에 삼키기 힘들더라도 몸속에만 집어넣어주면 요게 들어가서 세포에게 작용을 해요. 무슨 작용?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토탈 바디 상품으로 종합 비타민하고 성소년 영양제, 어린이 영양제. 그 다음에 바이오메가가, 오메가가 들어가 있어요. 오메가는 남녀노소 필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혈관질환으로 질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메가는 꾸준히 먹으면 그런 혈관지방, 여러 가지 혈관지방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를 필히 드시게 하고, 그래서 이제 토탈 바디 건강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딱 나는 한 가지만 골라줘 하면은 헬스페어하고 거기에 오메가는 꼭 먹어야 돼. 해서 오메가를 낑겨주세요. 그 두 가지는 꼭 드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유산이 멀지하고 오메가. 청소년도 셀센센스하고 오메가.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어디가 안 좋다.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게 저는 이제 가족력이 있어도 고혈압, 아버님이 고혈압으로 돌아가셔서 저희 형님도 고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고혈압 진단 받고 고혈압약을 지금까지 계속 복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혈압약을 한번 복용하면 끊지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형님 계속 그렇게 고혈압약 먹고 있고 저도 보니까 재보니까 증상이나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재보니까 수치가 높게 나와요. 고혈압 증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병원 가서 처방 받아야겠죠. 근데 저는 지금 처방 안 받아요. 저 코퀴논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먹어요. 그랬더니 몸이 어디가 좋아져요? 몸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항산화 제품들, 혈압, 또 그다음에 뭐 알레르기에 좋고요. 그다음에 비염 이런데 좋은 것들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 프라호라바나 제품들, 그다음에 뼈 관절에 또 마그네칼디아고 글루코사민 제품들이 있고요. 자, 60대면은 관절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지죠. 그럼 안 좋아지면 이제 그때 드실 거예요. 네. 60대면은 내 뼈 상태가 슝슝슝 뼈에 보시면은 뼈 조직들을 확대하면은 뼈가 슝슝슝슝 막 구멍 난 것처럼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부터 저걸 먹으면은 늦겠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겨울에 노인분들이 겨울에 빙판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는데 어디가 나갔어. 다리가 나갔던가 골반이 나갔던가. 그래서 몇 달 동안 또 못 일어나신 분들,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뼈가 너무 골다공증으로 인해가지고 뼈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부딪혀도 뼈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힘이 없어서 부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내가 60대에서 이제부터 내가 안 좋으니까 먹었다면 늦는 거예요. 그나마 그때라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품을 알기 때문에 30대, 40대, 40대부터는 꼭 챙겨 먹어야 돼요. 자, 안 먹고 60대 된 사람하고 40대부터 꾸준히 먹고 60대 된 사람하고 뼈가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당연히 꾸준히 챙겨 먹은 사람 뼈가 골밀도가 촘촘해가지고 넘어져도 뼈가 안 부러지고 건강하겠죠. 그래서 꾸준히 챙겨 드셔야 되고, 만약 지금도 60 넘었는데 우리 부모님 안 드시고 계신다, 그럼 지금이라도 챙겨 드려야 됩니다. 그 두 가지는 마그네칼디, 글루코사민, 거기에 아까 한 가지 더 한다면 뭐라고요? 네, 오메가. 꼭 세 가지는 잘 챙겨 드리면은 앞으로 계속 건강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면역 건강으로 해서 요 주황색 라벨로 된 거는 이제 항산화하고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제품이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녹색 계열은 장 건강이에요. 모든 질병의 80%는 장이에요. 장이 안 좋으면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나타나요. 피부 알레르기, 재채기, 그다음에 아토피, 얘네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장이 안 좋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장이 좋아지면은 그런 모든 질병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장 건강으로 프로바이오틱이 장 건강에 가장 좋은 게 프로바이오틱이거든요. 유산균. 내 몸속에 유해균과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는데 그 프로바이오틱을 먹이면은 유익균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 건강을
활성화 좋은 장 건강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해파실은 간이 안 좋으신 분 나는 간이 안 좋다 하시면 해파실을 드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가 안 좋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되는 알로에 이제 피부 건강에 더 좋고 알로에 이제 드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맞는 제품을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산화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제품 뉴트리밀이라고 체중을 체중관리 제품이에요. 살을 빼기도 하고 또는 살을 찌기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다 드시면은 여러분들이 살을 뺄 수도 있고 찔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끼가 물 340ml에 3스푼을 타서 먹는데 이거 한 번만으로 한 끼 식사 대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운동할 때 물만 먹으면은 물이 잘 안 넘겨지죠. 그럴 때 전해질 제품 미네랄 드링크 믹스랑 타서 드시면은 되게 수박 맛이 나고 되게 맛있어요. 물 넘김도 잘 되고 수분 보충도 잘 되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화이바제 플러스하고 FOX는 또 장내 환경 개선 변비라든가 그다음 내가 정말 장이 안 좋다 하신 분들은 저 제품을 드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에서 가장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28일 다이어트 챌린지잖아요. 헬시 라이프 챌린지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우리가 챙겨 먹는데 저렇게 챙겨 먹으면은 살이 정말 놀랍도록 체지방도 빠지고 몸무게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대용이고 먹어도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건강해지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28일 다이어트 챌린지가 자 내일 마감이에요. 6기가 또 이제 시작되는데 올해 마지막 다이어트가 6기가 시작되는데 내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상금이 어마어마하죠. 1등 하면은 600만 원을 줘요. 2등 하면 500만 원. 여러분 다음 달에 혹시 돈 벌고 싶으신 분 난 300만 원 벌고 싶다. 그럼 도전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5기 때 지난달이잖아요. 저희 팀에서 3등이 나왔어요. 무려 64.7kg에서 48.5kg 됐어요. 몇 kg 뺀 거예요? 16kg를 뺐거든요. 한 달 만에. 그게 정말 가능할까? 가능해요. 근데 이분이 3등에서 1등은 도대체 얼마나 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한 달 만에 이분이 16kg 빼가지고 3등을 했는데 그러면 17kg, 20kg까지 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5등까지는 거의 어쨌든 13kg 이상을 빼서 저 순위에 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뺀 사람은 노하우를 알아요. 우리 이제 강현진이 파트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뺐냐 물어보세요. 노하우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달에 나는 300만 원이 필요해 하신 분은 도전. 놀면 뭐예요? 연말에 뭐 먹지 말고 그리고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밖에 나가서 뭐 사 먹지 마시고 집에서 아까 다이어트 프로그램 알려드렸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걸 어떻게 먹냐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 하는데 저는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더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도전 못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 90kg까지 찌어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내일까지가 마감이다. 올해 마지막이고 상금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5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열심히 운동해서 살도 20kg 빠지고 건강해지고 돈도 적게 벌고 또 하나는 프로필 사진까지 찍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프로필 사진만으로 비포 애프터가 있으니까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만으로 잘 되죠. 갑자기 한 달 만에 사람을 딱 봤는데 어떻게 빠졌어? 어떻게 빠졌어?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빠졌다. 나랑 똑같이 먹어봐. 똑같이 먹어봐 하면 그분이 내가 알려줄게. 본인은 해봤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고 사업도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셀라비브 10년 연구해가지고 셀라비브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포스트바이오틱 셀라비브 이런 셀라비브 화장품이 또 구성업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렇게 아침 점심 그러니까 아침에 쓰는 것 이런 순서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대로 쓰시면 여성분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쓰시면은 피부가 유산화 제품 먹어서 이너 안에도 좋아지고 밖에도 이렇게 좋아집니다. 근데 이 제품들이
일단 파라벤이 안 들어있고 10년 동안 연구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제품들이겠어요.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안 써보신 분들은 오늘 파트너 초대하신 분은 셀라비브 파티를 해서 한번 얼굴에 발라주세요. 어떻게 달라지나 꼭 이거 한번은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무파라벤 제품들 우리 매일 샴푸 그 다음에 샤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샴푸 샤워 그 다음에 바디로션 제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아침에 아침 점심 저녁 닦는 치약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좋은 제품으로 이왕 쓰는 것도 더 좋은 제품으로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소비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돈도 버실 건가요? 중요한 건 우리 돈 벌어야지. 좋은 제품 쓰면서 돈까지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돈을 버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제 스토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선동력에 드릴게요. 선릉역, 강남 역삼 선릉 잘 아시죠? 테헤란의 메카. 거기서 9년 동안 이제 복사 출력 재본소를 했었어요. 저 장소가 선릉역 1번 출구 상재리센터고 거기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회사일까요? 네, N사. 나중에 로고 보면 아실 거예요. N사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5년 동안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수입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 하나 사업 설명 한번 들어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사인하고 이제 시작해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괜찮은 것 같은데 1년 후에 200만 원만 벌어보자. 그런 목표를 시작을 했어요. 200만 원. 매달 200만 원씩 여러분들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죽을 때까지 들어오면은 그 상속까지 되면은 엄청 좋잖아요. 2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우리가 은행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와요? 이지 택도 없지. 약 10억 정도 내야지 200만 원 나와요. 매달 200만 원씩 나오면 내가 은행에 10억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달 200만 원씩 나오면 내가 부동산 빌딩을 요 10억짜리는 부동산 안 돼. 한 2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200만 원 월세가 나요. 그렇게 해서 200만 원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자, N사 로고가 나왔죠. 거기서 소비했던 거를 유산화로 갈아탔어요. 브랜드 체인징해서 했고 이렇게 먹던 것들을 유산화 제품으로 화장품부터 비타민까지.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뭐예요? 물건을 파는 건가요? 파는 게 아니잖아요. 책에는 분명히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물건을 판매하게끔 해요. 왜? 그래야지 회사가 매출이 올라가니까. 근데 본질은 구정광고예요. 입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입으로 전달해서 그 광고비를 누가 줘? 회사에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본질이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물건 팔려고 열심히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체험한 걸 가지고 그냥 알리면 돼요. 아까 PT에서도 경험했던 걸 가지고 그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만 알려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정 광고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체험. 먹어봤어요. 이게 일주일 동안 효과가 있나 없나 얘기 들어보고 이걸 알려야 되니까 먹어봤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주일 동안 먹었어요. 제품도 이렇게 먹고. 그랬더니 일주일만 이렇게 변화가 생기더라고. 그럼 효과를 봤어요? 안 봤어요? 효과를 못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반품 되겠지, 반품. 효과를 보니까 와 제품 정말 좋구나.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으면 제품이 좋다면 정말 알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좋고 먹고 쓰니까 이제 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로 인해서 그 소개된 사람들의 매출에 대한 20%가 회사에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산하는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소비자 회원하고 사업자 회원이 있거든요. 소비자 회원은 물건을 그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수당이 안 들어가고 상속도 안 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회원이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돼. 여기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수당도 지급되고 나중에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 자, 2만 원 단돈 2만 원을 냈냐 안 냈냐 차이예요. 그럼 이왕 먹고 쓸 거면 2만 원 내고 사업 진행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BC 사업자회원 소개하는 방법인데, 자, 가게를 사업자회원 가입하면 가게를 한 개로 할래, 세 개로 할래, 요게 있어요. 본인이 선택하면 돼요. 그럼 상식적으로 가게 하나로 하는 게 해서 돈 버는 게 빠를까요? 세 개로 하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세 개가 빠르겠죠. 차이점이 있어요. 가게 원비씨는, BC는 비즈니스 센터거든요. 약자거든요. 가게 하나는 약 50만 원 정도 제품을 사면 가게 하나를 바로 줘요. 나는 세 개를 할래. 약 제품은 400포인트 이상, 포인트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거든요. 400포인트 이상 약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 정도 제품을 한 달 분을 사면은 가게를 세 개를 바로 줍니다. 자, 이걸로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자, 구축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은 똑같아요. 회원 가입하고 제품 사용하고, 제품 사용한 거 가지고 이제 알리는 거죠. 알리고 그 사람들 먹고 쓰면 나에게 수입이 발생하는 플로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것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사나 이제 보상 플랜 되는데, 많은,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이제 보상 플랜 방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핫한 방식이고 가장 빨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바이너리 방식이라는 건데, 바이너리 방식은 왼쪽, 오른쪽 실적을 비교해서 작은 쪽에 수당을 주는 보상 플랜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생겨나는 많은 회사들이 이 바이너리 방식을 이용을 택하고 있어요. 예전 방식, 뭐 브레이크 오웨이 방식, 매트리스 방식, 이 보상 플랜은 돈 벌기 너무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 옛날 회사들이 많이 A사나 N사 이 회사들이 많이 택한 구조인데, 요즘에는 바이너리 방식을 많이 활용했다. 그래서 매출을 공유해서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계 제한이 없어요. 단계 제한 없이, 또 하나는 중복 매출까지 이렇게 인정을 해줘. 지가 포인트를 구매하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분들에게 점수가 쌓이는 구조죠. 여기서도 H가 200포인트를 구매하면은 그 라인을 타고 위로 쭉 쌓이게 되고 쭉 끝까지 올라가는 구조예요. 내 하부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하부에서 뭐 샴푸를 사든 비타민을 먹든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하든 이런 포인트들이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누적된 포인트가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작은 쪽에 20%를 회사에서 나에게 이제 주는 게 유산화의 보상 플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정하게 뭐 타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에 따라서 3%, 6%, 9% 올라가는데 유산화는 그게 아니라 지금 가입한 사람, 예전에 가입한 사람, 뭐 오래된 사람들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0%씩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 정도 하라 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한 가지 할 회사를 선택했는데 가입했더니 무료 회원은 무료 가입이고 제품 안 사도 된대. 근데 앞으로 매출에 대해 3% 준대.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20% 주는 회사를 선택할 거예요? 딱 나오죠. 3%보다 20%.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해갈 건데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당연히 20% 주는 회사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유산화는 누구나 공평하게 20% 주는 회사이고, 일단 거기서부터 타 네트워크하고 차별성이 생기죠. 그리고 주정산, 주마감이기 때문에 월정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달은 0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유산화는 주급제예요. 이번 주에 내가 일한 만큼 수당을 주고 나머지 점수는 다음 주로 저렇게 2월 해줘요. 그래서 사재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재기를 하다가 망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유산화는 사재기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점수가 2월 되기 때문에 굳이 사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굳이 이번 주에 일 안 했으면 안 받으면 되고, 또 그 점수가 다음 주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일을 열심히 해서 수당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유산화 제품에는, 각 제품에는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포인트들이 쌓여서 나에게 수당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왼쪽에 3,000포인트, 오른쪽에 2,000포인트라고 형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작은 쪽에 20%를 준다 했죠. 작은 쪽이 몇 포인트예요? 2,000. 2,000이겠죠. 그러면 2,000에 대한 20% 정산이니까 $400 이거를 정산을 해주고, 자, 나머지 포인트 1,000포인트는 다음 주로 이열을 시켜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산화 보상 플랜이에요. 작은 쪽에 20%를 준다. 그리고 나머지 점수는 이열해준다. 자, 가게 하나 할 때고,
그럼 가게 세 개일 때는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가게 세 개를 내가 운영하는 건데, 자, 가게 세 개면 가게 세 개 다 내 가게예요. 1번, 2번, 3번에서도 내가 다 왼쪽, 오른쪽 해서 20%의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2번 가게를 예를 들어서 3천 대 2천 포인트로 가정할게요. 작은 쪽이 또 2천 포인트겠죠. 2천에 대한 20%니까 $400, 46만 원이 수당이 발생하고 나머지 1천 포인트는 다음 주 이와. 3번 가게도 왼쪽, 오른쪽 보니까 2천 대 2천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20% 하니까 2천에 20% 하니까 $400. 그래서 46만 수당이 3번 가게에서도 발생합니다. 자, 중복 매출을 인정해준다 했죠. 1번 가게는 2번 가게 토탈 점수, 3번 가게 토탈 점수가 1번 가게로 올라갑니다. 아까 3천 대 2천, 2천 대 2천 이 포인트가 1번 가게로 올라가는데, 자, 5천 대 4천 포인트로 올라가요. 그래서 1번 가게로 보니까 작은 쪽이 어디예요? 4천이 되겠죠. 자, 4천에 대한 20% 하니까 무려 $800 나와요. $800, 92만 원. 자, 1번 가게 무려 92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나머지 1000포인트는 다시 2월. 요게 유산의 가장 기본적인 점수 계산하는 방법. 이 점수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자, 1BC하고 3BC 차이점은 이거예요. 소득이에요. 1BC 가게 하나만 했을 때 92만 원 받았는데, 가게 세 개를 내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 두 배 이상 184만 원의 수당을 받았어요. 이거를 한 주에 받은 금액이고 4주 동안 받았더니 한 달에 약 700만 원 정도 넘어요. 연봉으로 따지니까 9,500만 원, 거의 1억이 다 됐죠. 이렇게 연봉 1억, 9천, 1억 정도 만드는 걸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토요일에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는 건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3년 만에 만드셨고, 어떤 분들은 저거를 3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빨리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3년 후에 내가 유산의 연봉 1억 만들 수 있다.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이 아니고 5년이면 어떻습니까? 10년이면 어때요? 10년 후에 내가 연봉 1억이 됐으면 어때요? 어쨌든 도전해 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 그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1BC보다 3BC가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자, 추가 비즈니스센터 가게 3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4개, 5, 6개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는 추가 비즈니스센터가 있어요. 추가 비즈니스센터 어떻게 생성되냐면, 하나 가게당 5천 대 5천 될 때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5천 대 5천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회사에서 맥스 아웃이라 해서 가게 네 번째 가게를 줘요. 그럼 이 네 번째 가게를 내 파트너 쭉 아래에 내가 또 배치해서 왼쪽 오른쪽을 또 후원해서 여기서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2번 가게에서도 5천 대 5천이 되면 또 새로운 가게 추가 비즈센터 다섯 번째, 또 5천 대 5천이 되면 이렇게 여섯 번째 계속 늘어나는 구조예요. 하나 가게당 추가 비즈센터는 딱 두 개만 나와요. 두 개. 저는 현재 가게가 이렇게 해가지고 총 11개예요. 11개에서 각각 20%씩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이 중복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중복 매출이다 보니까 굳이 1, 2, 3번을 일을 하지 않아도 5번, 6번, 7번들이 일하고 있으면 그게 중복으로 1, 2, 3번은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 2, 3번은 그냥 점수가 5천도 5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게를 무한대로 또 늘릴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보너스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평생 매칭 보너스는 내가 직접 후원한 사람의 그분의 주급의 15%를 회사에서 나에게 별도로 줘요. 내가 직접 후원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들의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 지나서 나에게 큰 보너스로 오겠죠. 이거는 후원 수당하고 별도로 보너스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또 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고요. 자, 리더십 보너스, 리더. 자, 골드 디렉터 이상 되면은 리더라고 이제 보너스를 주는데요. 하나 가게를 5천 대 5천 맥스 아웃 시킬 때마다 보너스를 줘요. 한 주 맥스 아웃 시키면은 골드는 20만 원, 4주를 주면 80만 원, 한 달에 80만 원, 루비는 두 개 맥스 아웃 시키면 240만 원, 이렇게 맥스 아웃 시킬수록 보너스를 어마어마하게 가져간다. 무한대 수입을 올릴 수가 있고요. 자, 분기별 소득 수익 엘리트 보너스는
전 세계 소득 순위 1위에서 6위까지 주는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심히 일하는데 수입도 많이 벌었는데 회사에서는 또 여행 프로모션에서 여행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크루즈 타보고 싶죠? 네, 저는 두번이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크루즈도 타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회사에서 여행 프로모션 VIP로 대접해드리고 정말 지금까지 못해본 여행을 유산화 여행으로 뭐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가지 마세요. 자, 두 개 라인 이제 쉽죠.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가게를 세 개 운영하는데 두 개 라인을 완성했다. 매주 5천 대 5천. 이렇게 두 개 라인을 완성했다. 얼마 정도 버는지 아세요? 1번 드리자면서 2번, 3번은 왼쪽 오른쪽이 없으니까 2번, 3번은 내가 못 번다 치더라도 1번 드리죠.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얼마 벌 거야? 최대 700만 원 벌어요. 한 달에. 그 다음에 5천 대 5천이 맥스화 되니까 추가 비즈니스센터가 4번, 두 개가 나왔겠죠. 4번, 5번. 자, 700만 원만 벌어도 연봉이 거의 1억이에요. 1억. 연봉 1억 되는 거예요. 이것만 완성해도 3년 안에 내가 두 개의 라인을 5천 대 5천 만들었다. 연봉 1억이에요. 그럼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자, 해보니까 괜찮네? 되네? 자, 이제 세 개의 라인을 완성하는 거예요. 세 개의 라인을 또 완성할 때 자, 2번 가게도 이제 왼쪽 오른쪽이 생겨서 5천 대 5천이 됐어요. 1번은 당연히 5천 정도 됐을 거고. 자, 2번 가게에서는 보너스 포함해서 저거는 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두 개 합치니까 얼마예요? 1,500만 원. 1,500만 원이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에메랄드 직급이에요. 에메랄드 직급. 그리고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약 1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추가 비즈니스센터 또 두 개 생성됐어요. 추가 비즈니스센터 생성되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빨리 써야죠. 적절한 곳에 써서 소득을 극대화 시켜야 되죠. 극대화. 자, 세 개 라인만 완성돼도 내 월급이 1,5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네 개 라인은 완성하면 얼마가 될까요? 어떻게 알았지? 저번에 한번 오셨구나. 네. 자, 네 개 라인을 완성하면은 얘는 900만 원이에요. 보너스 포함해서. 아까 리더십 보너스로 해서 맥스아웃 개수가 많을수록 보너스가 늘어나는 거 보셨죠? 그래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니까 월 2,400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약 3억 원. 3억 원의 연봉을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 비즈니스도 6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유산화 사업을 시작해서 몇 개의 라인을 완성해야겠네? 여러분들 스스로 계획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처음부터 네 개를 완성할 수 없으니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개의 라인을 완성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 많은 레그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네 개의 레그만 완성하더라도 5천 더 매주 5천 더 5천 이것만 완성하더라도 얼마예요? 2,400만 원.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먹고 사니까 2,400만 원 벌면 먹고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성하시면 되고 자 이제 추가 비즈니스센터에 말씀드릴게요. 추가 비즈니스센터도 왼쪽 오른쪽 완성시키면 자 네 번째는 1,000만 원, 다섯 번째 1,100만 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일곱 개를 완성하면 한 달에 7,000만 원을 벌어 가요. 7,000만 원.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일곱 개 완성하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럼 일단 하나 완성하는 거는 쉽겠죠. 하나 완성하는데 월 700만 원, 두 개 완성하면 1,500만 원, 세 개는 2,400만 원. 여기까지만 여러분 목표 잡으시고 나머지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아홉 개까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월 1억 원 수입을 만들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직급이 뭐예요? 몇 스타예요? 15스타. 그럼 15스타는 지금 여기 아직 계산하려면 아직 당장 모르는데 도대체 얼마를 볼까요? 6스타가 1억 1,000만 원. 계산해 보세요. 집에 가서. 네, 궁금하죠? 가면서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만 완성해서 저렇게 완전 그림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잡으셔야 될 게 요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 나갈 건가?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내 수입은 내가 죽었을 때 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체인징 했을 때
어차피 먹고 쓰는 제품들이에요. 유산화로 브랜딩 체인징하고 뭘 하라고 했어요? 체험해보고 알려라는 거, 공유하는 거. 이것만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입을 주고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보상 혜택을 드린답니다. 자, 어떤 보상 혜택인가 궁금하시죠? 자, 보상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자, 저의 유산화 하기 전에 모습을 보면 자, 열심히 복사를 하고 있죠. 네, 제본도 하고 있고 지도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생활하고 또 이제 주말이면은 가족들하고 평범한 다 가정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생활하다가 유산화를 하고 나서 무슨 혜택을 받았냐면 유산화에는 밀리언 달러 클럽이라고 있어요. 유산화 시작하고 나서 100만 달러를 번 사람은 밀리언 달러 클럽에 입성이 되거든요. 100만 달러면 하나로 얼마예요? 13억 원. 지금 얼마예요? 환율이 지금 1,400원이 넘었죠. 14억 원이 됐는데 어쨌든 제 당시에는 100만 달러를 제가 8년 10개월 만에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13억 원 벌었다는 얘기인데 8년 10개월 만에 13억 원 벌었다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재밌는 거 놀라운 사실 깜짝 놀라는 일 하나 알려드릴까요? 다 핸드폰 가지고 저기 계산기 빨리 켜보세요. 계산기 이거 해봐야 돼 진짜. 그래야지 놀래. 자 13억 그걸 쳐보세요. 13에다가 동글뱅이 8개 그럼 13억이 나오거든요. 나누기 자 8년 10개월이니까 9년을 잡자. 9년 나누기 9 해봐요. 나오는 숫자가 제 1년 연봉이에요. 평균 연봉 시작해서 짱나요 적나요? 아니 짱나요 적나요? 아니 짱나요 맞나요? 짱나요 많아요. 된다니까요 이거. 제가 수입을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저는 8년 10개월 만에 밀리언 달러 클럽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수입을 평균적으로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봉 1억 만드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유산화에서 주는 정말 특별한 보상은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거. 기회를 주고 그런 보상을 주는 거. 금전적인 보상,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보상. 만약에 제가 유산화 안 했으면 아직도 복사하고 있겠죠. 매출은 뚝뚝뚝 떨어져서 매일매일 잠 못 자면서 이런 걱정거리 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제 거기서 탈피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한 가지 일을 미친 듯이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너 미쳤어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만약에 이런 소리를 한 번이라도 못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굉장히 먼 사람들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만 미쳐보시라는 거예요. 저 1년만 미쳐라. 미친 듯이 그냥 유산화 해보자. 저 그렇게 했어요. 저 책을 읽고 1년만 미친 듯이 해보자. 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자세히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1년만 미쳐라잖아요. 그냥 1년만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내용이 표지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하니까 정말 성공으로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셨어요? 머릿속에? 에? 이상한가? 그거는 이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5년 후 내 미래의 모습을 보려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5년 후에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수능 날인데 우리 애가 수능 잘 보기 요거는 이제 잠깐 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오늘 어제 또 내일 해야 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5년 후에 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런 얘기 스토리도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해준 말도 있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까 사사분면으로 해서 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는 아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준비되지 않는 내 미래 앞으로 5년, 10년, 내 노후까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좋은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